캠핑장도 아닌 것이, 노지도 아닌 것이, 공사장도 아닌 것이 엄청 꼬불꼬불 위험해. 예쁜 거를 보려면 높은 곳에 올라와야 된다는 교훈이 있는 곳이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박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산너미 목장이라는 여기 캠핑장인가? 캠핑장은 아니에요. 산너미 목장이라는 목장인데요. 캠핑장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오게 됐어요. 여기는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송아랑 익준이가 캠핑장에 같이 왔었던 거기 캠핑장 이름 뭐라고 나왔지? 무슨 캠핑장에 놀러 갔는데 그 캠핑장 촬영을 했던 장소라고 유명해져서 뷰가 너무 예쁘다길래 보러 왔는데, 정식 캠핑장으로 운영되는 느낌이랑은 좀 다른 게 사이트별로 구별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자유롭게 선착순으로 아무데나 그냥 마음에 드는 뷰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처럼 차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엄청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올 때도 엄청 고생했는데, 그래도 올라와 보니 뷰가 트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염소가 올라왔어요. 염소떼 습격. 어머머머. 이렇게 저희 눈앞에 갑자기 염소들이 올라와가지고 얘가 음매했어요. 정말 자연 친화적이다 여기. 옆에 막 염소가 그냥 다녀. 여기 산나무 목장에서는 이렇게 웰컴 키트도 줘요. 엄청 많이 들었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컵을 두 개를 주시는데, 이걸 들고 오면은 커피를 주신다고 해요. 저희는 커피를 안 먹으니까 그냥 일회용 컵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흑염소가 있어서 이거는 흑염소 진액이래요. 짜잔. 요거 한 개 넣어주셨습니다. 이거 한 박스에 아까 얼마였지 여보? 108,000원. 108,000원? 한 박스에 108,000원인데 거기서 하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쓰레기 담을 수 있는 봉투입니다. 평창군 봉투 요거 한 장 주셨고요. 여기에는 탈 수 있는 물건만 넣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산나무 목장 소개지랑 안내문 이렇게 두 개. 진짜 놀라운 게 여기는 웰컴 키트라고 라면 두 개를 주세요. 근데 이 라면이 두 개 끝이 아니라, 이거 진짜 대박인 거 알아? 라면 두 개 끝이 아니라 햇반도 두 개 있어. 아 맞아. 대박이야. 이렇게 라면 두 개, 햇반 두 개를 주셔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끼니 생각하지 말고 바로 먹을 수 있게 마련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로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라면 is good. 오그리 맛은 진짜 달라. 어디 갑니까? 염소 만나러. 염소 어딨지요? 염소 저기 앞에 도로에 있어요. 염소 얼마나 많은지 보여줘. 짜잔. 짜잔. 저 다 염소예요. 저 검은 것들이 다 염소예요. 염소 만나러 가봅시다. 얘는 위험한 애들 아니지? 너무 손 내밀면 안 돼. 뿌리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 씹을 수도 있지, 손가락. 날 씹어? 응. 엄마. 엄마. 아무도 엄마 안 해. 엄마야. 엄마야. 안 놀아. 차였대요.
봤으면 됐지. 이제 나 안 놀아줘. 배고파. 밥 먹으러 갈래. 가자.